할렐루야! 네,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선포된 말씀이 여러분 각 사람에게 꼭 필요한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올해 주제입니다. 뭐죠? 여기 있네요.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한번 옆 사람에게 인사하시죠.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합시다. 네, 남한테만 말하지 말고 자기 자신이 그렇게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습니다. 연말이 되면 뭐 한 해 동안 있었던 대형 사고에 대해서, 그리고 정말 얼마나 힘겨운 세월을 보냈는가 매스컴들이 전마다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개인마다 아픔에 많은 세월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세상은 흔들리고 있고, 전쟁의 위협이 있고, 또 정말 이 세상을 뭐 일반 눈으로 정상적으로 살아간다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이것을 견딜 수 있고 이겨나갈 수 있고 뛰어나게 위대한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그것은 경건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세속화의 물결 속에서 정말 자기 자신을 연단해서 경건에 이르는 삶, 많은 세파 속에서 경건으로 자신을 찬란하게 빛나게 만드는 사람들이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위대한 삶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경건의 지침입니다. 도대체 어떤 지침에 의해서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할까요? 도대체 경건의 기준이 뭘까요? 그 내용이 오늘 6절 7절에 나와 있습니다. 6절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6절 7절입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그랬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할 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믿음의 말씀, 또 이 교훈으로 다른 사람들을 양육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을 것이다, 다른 사람들이.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양육할 만큼 이 말씀에 능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하려면 말씀에 능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한번 옆 사람한테 이야기해 보세요. 당신은 말씀에 능한 사람입니다. 예, 이런 소리를 듣도록 노력하세요, 앞으로. 예, 다른 건 몰라도 이 사람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아주 능력 있는 사람이야.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이 경건한 거냐고 생각할 때 세상적인 기준에 의한 게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뭐 극기하는 거, 또는 자기 자신을 절제시키는 거,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분별하고 세상의 말씀에서 나의 나됨을 발견하는 것이 경건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는 가장 중요한 일을 감당하는 공생에 시작하기 전에 자신을 연단하는 아주 중요한 시간을 갖죠.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면서 자기 자신을 연단하죠. 그리고 거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경건에 이르는 아주 중요한 완성을 맛보시고 승리를 맛보게 되시는데, 그것은 전체 내용이 전부 다 광야의 시험, 그 내용 내내 말씀으로 이겨나가고 말씀으로 완성해 나가는 놀라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1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광야의 시험 받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경건이라는 게 어떻게 형성이 되냐? 가장 기본적인 것은 자기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규정이 명백해야 경건의 삶이 시작이 되거든요. 내가 누구인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 그게 경건에서 가장 중요한, 내가 누구인가라는 확신 속에서 시작된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를 뭐라고 하는가, 그걸 발견할 때 비로소 이제 경건한 삶이 출발이 돼요. 사탄은 이걸 흔들려고 수천 년 동안 인간을 속여왔는데, 지금도 내가 누구인가라는 규정에 대해서 사탄의 소리에 온 세상이 다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나의 나됨을 규정하려고 하죠. 그래서 첫 번째 그 시험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정체성에 대한 문제죠.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다시 말해서
경제적인 능력이 있으면 하나님의 아들이고 없으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또 효율적인 인생을 살고 있느냐? 돌이 떡이 되게 만드는 그 생산적인 인생이라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맨날 소비만 하고 의미 없는 인생이라면 너는 아니다. 이런 거잖아요. 돌이 떡이 될 만큼 능력 있고 힘 있는 삶이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렇지 않으면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돌이 떡이 되게 해라.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거 기준 자체가 잘못된 거죠. 예수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단호하게 딱 거절해버리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러면서 기록되었으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록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잘못된 그 정체성 규정 자체를 박살을 내버리시는 거죠.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렇잖아요. 사실 맞죠. 여러분이 여러분의 부모님의 자녀인 이유는 여러분이 돈 벌어 오니까 자녀가 돼요? 그게 앵벌이지 자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탄이 규정한 것은 잘못된, 지금 세상 사람들 다 그래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냐? 믿는 사람이면 너 왜 그렇게 사느냐? 왜 그 모양이냐? 왜 취직도 안 되냐? 왜 성적은 그 모양이냐? 이러잖아요. 근데 이게 다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내가 누구냐는 규정도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이겨나갈 수 있어요. 잘못하면 세상 사탄이 주는 것 때문에 뭐 혼란이 돼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 맞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 맞아, 이렇게 된다. 두 번째, 삶의 태도가 경건이죠. 어떠한 삶의 자세로 살아가느냐가 그 사람이 정말 경건한 사람인가 아닌가를 규정하게 되죠. 사탄이 또 이것도 흔들어 놓죠. 그래서 그 시험 받는 장면에 보면 이렇게,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리라. 성경 꼭대기에다 세워놓고 뛰어내리라.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내 발이 돌에 상하지 않게 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뛰어내리라라는 말은 사탄의 말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 6절에 그렇게 나오는데,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한다는 말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 멋대로 사탄의 말대로 자기 욕망대로 하고 싶은 건 다 해놓고 말씀 들이대면서, 그러니까 지켜주셔야죠, 성공하게 해주셔야죠. 왜 안 해줍니까? 뛰어내리라는 말을 하나님이 안 했어요. 그런데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멋진 장면을 보여주면은 사람들이 와 하고 하나님이 발을 안 상하게 하는 걸 보면은 정말 멋진 인생이 될 텐데, 지 멋대로 하고 싶은 일을 다 하고 사탄의 말대로 다 행동해놓고는 하나님 말씀이 책임지라는 거예요. 자기가 주도적이고 내가 내 인생 사는데 하나님이 종로로 다라는 거 아니에요. 주객이 전도된 거죠. 그런 식의 삶은 경건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병든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부터 명확하게 정립을 해놓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면은, 마태복음 4장 7절에 보면 예수님이 대답을 정확하게 하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그 잘못된 삶이라는 거야. 하나님이 주가 돼야지 하나님이 종이 되면 되냐? 언제 뛰어내리라고 그랬냐? 네 마음대로 뛰어내리고? 기록되었을 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또 기록되었을 때 주 하나님이 너의 주님이고 너는 종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있어야 되고 네가 따라가야지. 어떻게 네가 행동 먼저 하고 말씀이 따라오라 그러냐? 여러분 경건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추종하는 삶이지 하나님을 따라오라고 하면 안 되겠죠. 이런 것들이요, 말씀에 능하지 않으면 사탄에게 속는 거예요. 뛰어내리라. 기록됐어요. 맨날 신앙생활 그렇게 하다가 얻어 터지고 실망하고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낙심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에 능하지 않으면 사탄에게 말씀을 이용해서 당한다니까요. 삶의 목적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람이 경건하다는 것은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죠. 하나님과 관계가 될 때 경건한 삶이죠.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사탄의 유혹을 하잖아요.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이 모든 걸 더 주겠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주 단호하게 또 기록되었을 때로 끝내버리시죠.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결국은요, 기록되었을 때로 시작해서 기록되었을 때로 끝나는 거예요. 경건의 삶이라는 것은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할 때 가장 필요한 지침이 뭐예요? 말씀에 능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능하지 않으면 성공을 할 수가 없어요. 경건하게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맨날 넘어지고 실패하고 사탄의 밥이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모르는 거예요.
그 말씀의 능력이 사로잡힌 경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에 들어가는 이제 전쟁의 초기 단계, 아마 격전이 벌어지겠는데 거기에 여호수아를 보낼 때 그 50만 대군 어마어마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 세상을 이기는 가장 중요한 힘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능숙함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칼을 휘두르는 능숙함이 아니고 리더십의 능숙함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으면 너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1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자,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여기 보니까 강하고 담대해서 할 일이 뭐,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다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무 극우되지 말고 너무 극좌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라.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8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아주 능숙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아주 익숙한 사람이 되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8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기 보면 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여러분 친구들과 대화하는데 성경 말씀이 막 나와야 돼요. 일반적인 대화, 여러분 앞에 나서 기도할 때 보면 기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막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에서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해야 돼요. 여러분 친구들과 대화하는데 또는 카톡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막 줄줄줄 나오고 대화가 말씀으로 다 이렇게 진행되는 경우가 있어요? 생소하게 느껴지죠. 여러분이 웃는 것은 자신을 비웃는 웃음인 줄로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갑자기 지나가다가 노래가 흥얼거려 나오는데 유행가가 나와요? 찬송가가 나와요? 그게 자기 수준이에요. 경건에 이르렀는지 세속화되어 있는지가 금세 드러나. 물론 이게 유행가를 부르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예, 저를 너무 또 이상하게 취급하지는 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낮에 걸어다닐 때도 하나님의 말씀, 들었던 말씀, 읽었던 말씀, 새벽에 들었던 말씀이 생각이 나고, 신호등 앞에서도 그렇고 또 잠자리에 누워서도 말씀을 깊이 묵상한 다음에 그 말씀이 자기 꿈속에 나타날 정도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다 지켜 행하는 삶. 그래서 여러분 말씀에 익숙한 사람이 돼야 돼요. 다윗이 물맷돌을 익숙하게 던지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탄에게 던질 수 있는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에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 있는 삶,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께서 세상을 승리하신 이유, 그리고 신앙의 영웅들이 승리하는 이유는 명백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다. 그러므로 여러분 꼭 새해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래요. 지난 한 해 동안 성경 1독 한 사람 손들라 그러면 상처받겠죠. 다 공범이 돼갖고 죄의식을 안 느낄까봐 손들란 말을 안 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새해부터는 꼭 성경을 가까이 하는데요. 뭐 어떻게 하느냐? 또 읽으라고 하면 여러분 안 읽을 것 같아서 제가 좋은 앱을 소개해 줄게요. 핸드폰 맨날 들고 다니까 드라마 바이블. 예? 지금 다 깔으라고 그럴 수도 있지만 드라마 바이블 여러분 꼭 까세요. 여러분이 너무너무나 좋아하는 연예인들이 여기 다 나와요. 차인표가 예수 역할이고 한인수 장로님이 하나님 역할하고 막 이런 식으로 막달라 마리아는 누구고 유명한 연예인들이 성경의 인물들이 되고 아주 입체적으로 드라마같이 느껴지도록 낭독을 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밥 먹을 때 틀어놓고 걸어갈 때 틀어놓고 또 세면하면서 틀어놓고 잠자기 전에 틀어놓으면요 막 하나님의 음성이 쩡쩡 울리고 애절하고 울부짖는 다윗의 소리도 들리고 너무 감동적이에요. 미국의 한 목사님이 어마어마한 사업을 해서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셔서 이걸로 그 전 세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받고 어려운 사람을 많이 도와주는 일에 헌신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귀한 거예요. 믿음의 크리스찬들이 기도하면서 눈물로
만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올해는 우리 전교인이 드라마 앱을 다 깔고 볼 거예요. 그 듣게 될 거예요. 근데 그러면 1년에 읽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다 돼 있고요. 너무너무나 좋아요. 그리고 한 달에 한 권씩 경건서적을 읽으세요. 제가 이제 추천을 해드릴 거예요. 여러분에게 교육자들이 뽑아서. 여러분 한 달에 한 권은 책을 읽어야 될 거 아니에요. 1년 전부터 책 한 권도 안 읽으면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책을 소개할 테니까 꼭 경건서적을 한 달에 한 권씩 읽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조별 성역 공부가 있죠. 또 교회 성경 아카데미가 있죠. 거기서 조별로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배우고 나누는 시간들을 가지세요. 여러분이요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능한 사람이 되셔야 돼요. 이게 경건의 지침이기 때문에 그러면 사탄이 넘어뜨릴 수가 없어요. 괜히 왔다가 두둑이 맞고 도망가게 되죠. 옆 사람한테 인사하세요. 당신은 말씀에 능한 사람입니다. 두고 보겠습니다. 꼭 말씀에 능한 사람이 되세요? 여러분 애인 사귈 때 말씀에 능한 사람을 붙잡아야 돼요. 예, 그런 사람은 흔들릴 리도 없잖아요. 얼마나 경건하고 멋진 사람이겠어요. 두 번째 경건의 영역이에요. 경건하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삶을 어디에서 누리게 되는가? 그것은 범사가 경건의 영역이 돼요. 범사가 유익한 사람이 되라. 한번 따라하세요. 범사가 유익한 사람이 되라. 범사라는 거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가난할 때나 부유할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결혼식 주례하는 게 아닌데 어떤 상황에서도 어때요? 다 유익한 것이 돼야 돼요. 그게 경건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경건의 영역이라는 것은 내 삶의 전반적인 영역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 세상을 향한 사람들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위대하게 사는 거예요. 근데 경건을 혼동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잘못된 경건에 대한 인식이 뭐냐? 7절, 8절, 9절에 나오는데 먼저 7절부터 한번 볼게요. 뭐가 잘못되나? 같이 읽겠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했어요. 여기 보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는 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경건하다고 하면은 굉장히 신비한 이야기들, 신적인 이야기들, 그거에 대한 지식과 차원 높은 교리와 뭐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지키는 것이 경건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디모데 전서 1장 4절에서도요 아주 단호하게 사도 바울이 명령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들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거죠. 결국 뭐냐? 이 신비한 이야기, 신적인 이야기들을 자꾸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들이 자기가 얼마나 지적으로 뛰어나고 영성이 깊은가를 드러내고 신학적인 지식이 있는가 드러내려고 변론하는 것밖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비주의가 영성을 의미하지 않아요. 경건한 삶을 의미하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무슨 신화라는 것은 그리스 로마 신화를 주로 이야기하고 그리스 로마 신화나 또 여러 가지 점성술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요 전부 다 인간의 욕망이 투사되어 있는 거예요. 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인간의 욕망 이야기예요. 그죠?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는 신들 중에 제정신인 신들이 있어요? 존경할 만한 신들이 다 인간의 욕망을 신이라고 투사해갖고 괜히 미화해서 자신들의 육체적인 욕망들과 이기심과 잔인함들을 신적인 영역으로 끌어올려가지고 합리화하기 위해서 그런 신화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 대단한 인문학적인 지식이라고 막 사람들은 거기에 몰두하고 있잖아요. 거기는 어떤 인간의 죄성의 깊은 성찰이 나올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경건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하고 아는 것, 뭐 점성술, 뭐 전보고 그런 것들이 결국 경건한 사람을 의미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8절에 보면은 또 다른 차원에서 경건의 영역이 아닌 것이 나오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여기 보면은 육체의 연단은 그 약간의 유익이 있었다. 육체의 연단이 뭘까요? 그 여러분 살 빼려고 운동하는 거 그걸 육체 연단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기서 말하는 육체 연단이라는 것은 신체적인 어떤 훈련, 단련이 아니고 신체적인 학대를 의미해요. 무슨 말이냐면 금욕주의를 말해요. 이 땅에 대한 그 거부감, 극단적인 자기
절제 뭐 이런 것들이죠. 그것을 육체 연단이라고 하는데 금욕하고 절제하고 이런 거는 약간의 유익은 있지만 그것이 경건의 모든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3절부터 5절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안 돼요. 3절을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의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혼인을 금하고 이게 뭐예요? 금욕주의죠. 그리고 어떤 음식들은 못 먹게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육체의 연단이죠. 그런데 그 육체의 연단이라는 것은 물론 자기의 그 욕망을 절제하는 데 도움은 되지만 그것이 경건의 모든 게 아니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4절 5절에 답이 나와 있어요.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모든 것이 어때요? 선해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돼요. 그리고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금욕적인 삶 자체가 경건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리고 또 특별한 종교적인 활동이나 특수한 사람들만 경건과 관계가 있고 나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경건의 훈련과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오늘 말씀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9절 같이 읽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다. 여러분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하라는 말은 아주 기쁜 말이라는 거예요. 왜요?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 거예요. 모든 사람이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하는 것이 아주 유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까 경건이라는 것은 모든 삶의 영역이에요. 먹는 거나 마시는 거나 사는 거나 죽는 거나 또는 어떤 사건 그것이 기쁜 일이건 슬픈 일이건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켜나가는 거고 인간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반응하는 것이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는 거예요. 자, 어떤 사건을 딱 경험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이 생길 수도 있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생길 수도 있는데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 어떤 사람이 인간관계에서 내게 상처를 줘서 미워할 수도 있고 증오할 수도 있지만 용서하고 끝까지 사랑하는 거. 이런 게 경건으로 자신을 연단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까?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보면은 그 이야기가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한번 8절을 보시죠.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육체의 연단에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자 경건은 범사에라 그랬잖아요. 그죠? 경건은 뭐요? 모든 사건에 그게 유익하는 거예요. 그것도 그 범사가 이 세상의 삶뿐만 아니라 미래의 삶까지 영원한 나라의 삶까지 유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의 이르도록 연습하면 내게 슬픈 일과 기쁜 일이 전부 다 유익한 것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된다는 거죠. 자, 5절 한번 잘 보세요. 5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그리고 디모데 전서 1장 5절이에요. 1장 5절. 4장 5절이 아니고 같이 있습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여기 보면은 자 믿음에서 나오는 뭐예요? 사랑. 이게 경건에 이르는 훈련이에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를 연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사랑하는 거. 그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죠. 그래서 일상의 삶이 범사가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는 과정이죠. 우리 교회 늘 표 다섯 가지가 있죠. 뭐 안 봐도 알죠? 몇 년을 붙여놨는데 자 한번 제가 앞부분 한번 여러분이 뒷부분 따라 해보세요. 자 생각을 기도처럼 언행을 말씀처럼 생활을 예배처럼 이웃을 주님처럼 사건을 섭리처럼 그렇죠? 자 여러분 우리의 생각, 언행, 생활, 사람, 사건
전부 다가 다 뭐예요? 경건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거룩한 영역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번에 오직 예수 그 개간지에 보면은 간증 난 뒤쪽에 김영렬 집사님, 아브라함 선교회 회장님이었던 김영렬 집사님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제가 처음 우리 교회 2010년도에 부임했을 때 그 아기 신방을 첫 번째 요청받아서 병원을 갔어요. 세브란스 병원에 갔더니 아이가 태어난 지 한 3개월밖에 안 됐는데 이 몸을 못 가누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정신적인 문제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8년이 지났는데 이 아이가 고개도 거의 못 가누고 그 나이 지능이 거의 한 살, 두 살 정도밖에 안 돼요. 그 김영렬 집사님의 손자예요. 근데 김영렬 집사님은 공군 장교 출신이에요. 나라와 민족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고 믿음이 너무 좋으셔서 새벽 기도를 하나도 안 빠지고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며느리가 임신을 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3개월 후에 아기를 데리고 왔는데 축 처져 있는 거예요. 너무 충격을 받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의 원망스러웠어요. 그리고 불과 2년 후에 제가 그 집에 장례식을 치러줘야 됐는데 그 김영렬 집사님의 막내 아들이 대학교가 졸업했나요? 그랬던 것 같은데 교통사고로 죽은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도대체 왜 손자가 이렇게 태어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힘들어하고 있는데다가 그런 얘기가 터졌어요. 사랑하는 막내 아들이 세상을 떠났어요.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신앙도 버리고 싶고 하나님도 버리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대답을 달라고 새벽마다 와서 부르짖으면서 절망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제가 다섯 가지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사건을 섭리처럼이라는 말씀 앞에 전광석화처럼 성령의 감동이 임하기 시작했어요. 내게 일어난 모든 사건이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구나. 그리고 나면서부터 시각장애 된 요한복음 9장에 있는 설교를 들으면서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고자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을 듣고서 너무 감동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설교를 듣는 순간순간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가 섭리로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자기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걸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분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오묘한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기 시작해요. 때로는 아가서처럼 사랑하는 막내 아들이 계속 생각이 나면 그때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의 외아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눈물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위로를 받고 역시 사건을 섭리로 역사하셔서 그 외아들의 억울한 죽음이 인류를 구원한 것처럼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이 사건이 하나님의 섭리가 있겠지. 여러분 그렇게 믿는 거예요. 어려운 사건 속에서 믿음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 때문에 약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분은 여전히 새벽 기도를 나오고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면서 뜨거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어떤 시련이 와도 이제 그분을 흔들 수가 없어요. 그분은 밝고 강하고 위대한 영혼으로 거듭나 버렸어요. 사탄이 도저히 시험에 들게 하는 방법이 없어져 버렸어요. 막내 아들까지 잃고도 주님을 찬양하니까 사건을 섭리처럼 모든 생활이 웃음이건 눈물이건 고통이건 행복이건 다 예배가 되어버렸어요. 만나는 사람들이 다 주님처럼 귀해지기 시작했어요. 생각 자체가 기도가 되어버리고요. 그의 말 자체가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되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 경건의 영역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모든 삶의 영역에서 믿음으로 반응한 거예요.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게 경건이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는 것은 그렇게 연단하는 거예요.
모든 삶의 영역에서 괜히 신비한 뭐 신학적인 대단한 지식이 있는 것처럼 하는 뭐 고행을 하고 경건한 척하고 그런 게 아니라요. 삶의 일상이 다 경건이 되고 거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위대한 영혼을 지닌 사람이 되도록 경건이 되도록 자신을 연단하세요. 매 사건마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사랑으로 승리하세요. 그렇게 올해 한 해 멋진 영웅들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세 번째, 경건의 목적이에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여러분 10절에 보면은 경건의 목적이 잘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둠이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하는 이 수고하고 힘쓰는 이유가 뭐예요? 목적이 뭐예요?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기 위해서요. 두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가치는 소망을 어디에다 두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자기 소망을 자전거 하나 생기게 해주옵소서 하면 그 수준이죠. 그렇죠? 자기의 소망을 이 사람, 내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그 수준이에요. 나라와 민족을 위한 소망이 있을 수도 있고요. 여러분, 소망을 어디에 두느냐가 그 사람이 행복하냐 불행하냐를 결정해요. 여러분, 자기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반드시 절망하고 불행하게 돼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연예인 중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남들이 보기에는 부러워할 만큼 행복할 것 같고 성공한 것 같은데 절망에 빠진 이유가 뭘까요? 왜 그럴까요? 자기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서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을 내 자신보다 못한 거나 겨우 내 자신을 위해서 살면요, 낭비가 돼요. 공허해져요. 우리 인생은 내 자신보다 위대한 그 어떤 것, 어떤 존재를 위해서, 더 위대한 일을 위해서 내 인생이 소진이 돼야 보람이 있고 가치가 있는 거예요. 나보다 못한 돈이나 뭐 물질이나 명예나 이런 것을 위해서 내 시간과 물질과 생명을 내놓으면요, 이룬 다음에 절망해요. 아니 겨우 이거였나, 이걸 위해서 그랬나. 그래서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것은 우리 인생이 가장 가치 있게 쓰임받고 영광스럽게 되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건의 일을 자신을 연단한다는 건 뭐냐면 내 소망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있고 사람에게 있고 물질에 있고 사회적인 지위에 있고 명예에 있고 권력에 있고 어떤 직장에 내 소망이 있으면 그것을 잘라내고 그걸 갈아 제거하는 것. 그래서 소망이 하나님께만 반짝반짝 빛나게 하는 것이 경건의 일을 자신을 연단하는 위대한 삶이 되는 거예요. 스스로 안 하면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하나님이 그렇게 몰아가셔요. 그래서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고야 마셔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사람은 자기의 행복을 위해 살지 않고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고 그러므로 행복해져요. 10절을 잘 보면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 곧이라는 단어로 연결이 돼요. 곧, 그 다음 뭐라고 하세요?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의 구주시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분이에요. 믿는 사람을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면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대로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는 열정이 생기고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기 위한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경건한 삶이라는 것은 내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살 때 그 사람이 위대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젊은 시절에 벌써 내 자신의 즐거움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즐거움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결단하면 그 사람의 삶은 찬란하게 빛나고요. 벌써 젊은 시절부터서 내가 영광을 취하고 나 잘났고 내가 움켜쥐기 위해서 사는 사람은 초해요. 비참해요. 결론이 나 있어. 이미 슬프게 돼 있어요. 절망에 빠지게 돼 있어요.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둬야 돼요. 한번 따라오세요.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막 크게 외쳐보세요. 1년 동안 그렇게 결단하세요.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그런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이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하는 거죠.
그것이 얼마나 멋진 삶일까요? 다윗 이렇게 고백해요.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려?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그렇게 했던 이스라엘 민족이 영웅이 되고 수많은 사람 구원하고요. 그의 삶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보여주고 있죠. 요셉 보세요. 일생 동안 그의 겪어오는 삶의 여정이 뭐냐?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둘 수밖에 없는 삶으로 몰아가죠. 그렇게 자기를 사랑했던 라헬 어머니 어렸을 때 돌아가시죠? 계모인 어머니 세 명이서 괴롭히죠? 열 명의 배다른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죠? 노예로 팔아 넘기죠? 외국 땅에 노예로 팔려와서 말도 통하지 않는 그곳에서 의지할 리가 없죠. 주모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경건하게 살려고 어찌 여호와 앞에 득주하리까? 그랬다가 연단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죠. 캄캄한 지하 감옥에 아무도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 없고 불쌍히 여기는 사람도 없이 그렇게 외국에서 감옥 속에서 인생이 끝난 줄 알았어요. 그래도 그는 자신을 연단하고 있었던 거예요. 소망을 하나님께만 두는 거. 아무도 세상 사람 바라볼 리가 없으니까 절망적인 그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울부짖는 거예요. 2년을 하나님만 기다리는 거예요. 소망을 하나님께 두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만들고 고대 군동의 모든 사람을 굶주림에서 기근에서 먹여 살리고 그의 형들과 그의 조카들과 모든 사람에게 행복을 주는 사람으로 바뀌게 돼요. 구원을 주는 구원의 하나님을 드러내게 돼요. 놀랍게도 그의 삶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돼요. 여러분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하는 삶만큼 위대한 삶이 없어요. 여러분이 무엇을 추구하건 어떤 노력을 하더라도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하는 것만큼 위대한 삶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기억하세요. 경건의 지침이 뭐라고요? 말씀에 능한 사람이 되라. 한번 따라해보세요. 말씀에 능한 사람이 되라. 경건의 영역은 뭐예요? 범사가 유익한 사람이 되라. 어떤 시련을 겪어도요 경건에 살고자 하는 자는 슬픈 일이건 기쁜 일이건 다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줄로 믿으셔야 돼요. 낭비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경건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놀랍고 위대한 사람이죠. 자, 이 정도 되면 좋은 사람 빼고는 어때요? 경건에 이르들 자신을 연단하고 싶은 열망이 생깁니까? 아멘을 한 5분의 4는 한 것 같아. 좋은 사람은 아멘이 안 나오지 뭔 소리인지를 모르니까 여러분 꼭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하세요. 올해는 경건이라는 단어를 마음에 새기세요. 연단이라는 단어를 새기세요. 주님, 내가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겠습니다. 그래서 요셉처럼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위대한 신앙의 영웅들이 세상을 구원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가운데 나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3에서 올라온 친구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높이 들어보세요. 고3에서 올라온 친구들 거기 손, 아, 부끄러워서 아직 손을 못 들지 형님들 앞에서 손 들었다 혼날까 봐. 정말 자신을 연단해서 정말 신앙의 영웅들로 여러분 모두가 거듭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도와주세요. 올해 제 분명한 목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 경건한 삶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말씀에 능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범사가 감사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이 이 젊은이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하나님 기적이 일어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희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권능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 앞에 나의 다세 사람이 되게 하시고 주의 은혜 안에서 정말 변화해서 오직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능한 자들로 인정받는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오직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남은 생애 동안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이 시대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승리하겠노라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머리 위에 저들의 미래와 한국교회와 이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